신대륙에서의 첫 여류시인 이앤 브래드스트리트는 미국의 첫 여류시인이자 처음으로 시집을 낸 사람이에요. 근데 시집은 이제 처음 나온 게 국내에서 나온 게 아니고 물론 영국에서 나왔지만은 어쨌거나 신대륙 유지한 사람 중에서는 미국의 첫 그야말로 시집을 낸앤 브래드스트리트입니다. 이 사람 시가 뭐 그런대로 괜찮아요. 야, 열로도 첫 시집이고 미국 전체로 봐서도 시집으로서는 첫째. 그런 사람이 있었겠지만은 시집 낸건 문제. 근데 이게 이제 뭐 그림이 그 그림과 사진의 합작이긴 한 거지만은 상당한 현모 양처예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 기질에 딱 맞을 거예요. 여러분도 자신이 다 현모 양처라고 생각하죠. 이 사람 그런데 필명 대신에 젠틀 우먼 참 재밌죠. 이렇게 자기를 젠틀 맨이라는 단어나 레디를 안 쓰고 젠틀 우먼 인뉴 잉글랜드 지방 이때까지 그 영국에서 온 사람들은 그 지역에 제일 많고 그 지역이 유일한 정착지입니다. 그래서 뉴 잉글랜드라는 게 지금은 주별로 되어 있지만 그때는 그냥 뉴 잉글랜드 출신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역에 굉장한 그 어떤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뉴 잉글랜드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이렇게 썼는데 원래 영국의 노샘턴 여기서 부유한 퓨리턴 가정에서 출생했고 16살에 결혼합니다. 사이먼 브래드스트리트. 근데 그게 남편성이니까 이렇게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2년 후에 아벨라호로 뉴 잉글랜드 지역 갔단 말이야. 그래서 결혼하자 남편하고 같이 가서 이제 여러 곳에 뉴 잉글랜드 지역 여러 곳에 다니다가 이사를 다니다가 아버지와 남편이 다 매사추세츠 만이 지역의 식민지 총독을 지냈어요. 총독은 이때 하나가 아니고 그 지역별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독제도 한번 우리나라 조선 총독처럼 딱 막강한 게 아니고 그 지역 지내다가 팔남매를 키우며 창작을 했습니다. 애를 많이 낳았죠. 신앙식인데 애 많이 낳는 게 아니고 이 당시 미국의 보토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영국도 보토이고 다 많이 낳거든요. 애를. 신앙심과 삶을 잘 조화시키니까 남편이 출가 중에 남편을 그리한 서신을 썼습니다. 그 작품을 나의 자녀들이라는 호칭으로 계속 불러오면서 시를 썼단 말이죠. 이렇게 시를 쓰다가 첫 시집을 이제 익명으로 내요. 그때 뭐 영국에서도 여러들이 제 이름 내고 뭐 이래 하기 못했거든. 그 유명한 브론테 자매도 처음 낼 때다 익명으로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익명으로 내는데 그것도 영국에. 그왜 영국에서 냈느냐? 앤도버에서 할 때, 매사추세츠입니다. 영국이 아니고, 에세크스 칸트 영국 같은데, 매사추세츠의 에세크스 주에, 에세크스 우리나라 지금 군쯤 되겠죠. 군에 앤도버라는 마을에 살 때, 이 교회의 우드브리지 목사, 이게 계부입니다. 계부의 자기 여동생의 남편이에요. 이 남편이, 진짜 다 이제 청교도들이거든. 근데 이때 영국에 무슨 일이 나느냐 하면은,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요. 청교도 혁명이 뭡니까? 크롬웰이 나와가지고, 영국, 구교들하고 싸워가지고 전쟁에서 이긴 거 아닙니까? 영국 왕실에서는 영국 종교를 강요하고, 국교를 강요하고, 국교에 안 사람을 막 탄압했단 말이죠. 근데 일반인들에게는 청교도가 많아요. 그러게 국회는 청교도가 장악하고 왕실은 그대로 자기들 신앙을 고수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래서 이제 이 청교도 혁명을 되게 말하기를 왕당파와 국회, 왕지지파와 국회지지파가 전쟁한 거 이거거든.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청교도 혁명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은 그래 안 합니다. 왜? 지금은 영국 성공회가 국교거든. 그때 지금은 시민전쟁, 영국 시민전쟁 이렇게 바꿔서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면 되는 분들은 영국 시민전쟁 하고 뭐지? 이게 아니라 친구 혁명 같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크로멜이 이기지 않습니까? 이기서 크로멜이 찰스 1세를 왕을 죽입니다. 그 유명한 사건이죠, 영국 역사에서. 찰스 1세 죽여버리고 지가 정치를 하다가 그 자기 죽고 지 아들 때에서 결국은 다시 왕당파들이 정권을 잡고는 왕당파로 돌아갑니다. 그게 찰스 2세가 되거든요. 그때 많은 이때 식민혁명 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또 영국에서 참교도 신앙을 못, 그 탄압을 받아서 이리 왔는 사람들이니까 서름을 알거든. 그래서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이 계부가 이거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가면서 처형, 처형, 그동안에 써온 근래나 내 영국 가서 출판하겠다. 이때 미국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하고, 왜냐면 미국은 이때 책을 낼 정도의, 그 시집을 낼 정도 문화도 안 돼요. 그 대충 짐작이 되죠. 그런 정도. 그리고 이제 가서 런던에서 임명을 냈거든. 임명을 내는데 그 시집 앞에, 제일 앞에, 프롤로그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하찮고 정제되지 않는 이 광산의 광석. 여러분이 번쩍거리는 금으로 만들어 더 빛나게 해주시기를. 참 자성거립니다. 지금 봐도 여러분 숯불집에 요리해도 돼요. 이걸 그냥 그대로 딱 옮겨놓고, 앤 브래드스트리트 시에서. 그냥 옮겨 써도 되거든요. 성경껏 옮겨듯이 똑같은 거죠. 그렇잖아요. 내 그런 광석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멋지게 읽어라. 그리고 번쩍번쩍 빛나는 금이 된다. 그런 취지로 이제 써있는데, 시집 제목도 아주 잘 붙였어요. 미국에서 낼때 이렇게 고칩니다. 미국에서 낼 때, 최근 미국에 출연한 열 번째 뮤즈. 이런 제목을 이제 런던에서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국 사람들이, 야, 미국에 무슨 또 시가 있나 싶어가지고, 처음 보는 거니까, 영국 사람들. 미국도 처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과를 얻은 거죠. 이제 딱, 제목도 참잘 붙였죠. 영국에는 뭐 시인들 많은데, 물론 여자 시인은 그때 없었지만. 11번째 뮤즈. 이건 남자나 여자인지 모르죠. 익명으로 냈으니까. 그 뮤즈는 왜 10번째냐? 원래 그리스 신화의 뮤즈는 9명이거든. 9명인데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9명이어서 내가 10번째 뮤즈가 됐다. 참 금방지죠. 이래서 이제 이게 미국에서 개정 증거판을 낼땐 제목을 바꿉니다. 다양한 기지와 학식이 담긴 시. 이를 바꿔버려요. 이랬는데, 이 시인이 롤 모델로 삼았던 그 시는 영국의 에드먼드 스펜서는 셰익스피어와 같은 시대인데, 셰익스피어는 극작가로 1인자고, 시인으로는 스펜서가 1인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 이거는 뭐,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에드먼드 스펜서를 자기가 모델을 했다. 그러기보다는 하도 이게 유명하니까, 스펜서가. 그냥 본것 같아. 그래서 스펀서와 필립 시드니. 필립 시드니는 조금 더 뒤인데, 그 영국 문학사에서 시를 변호하는 글을 처음 쓴 사람입니다. 이때, 이 시대 때의 영국어 문단은 시가 종교적이에요. 종교적인데 그 종교적인 문학이 어떤 문학이냐? 창교도적입니다. 그래서 시가, 근데 시는 원래의 시는 안 그렇거든요. 외설도 있고, 뭐, 남녀 성별지사도 있고, 다 그런 게 시란 말이에요. 살아가는 게 시인데, 이때는 이제 종교를 가지고 하도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니까, 그 창교도적인 입장에서 본 문학평론가들이 시를 공격합니다. 요즘 시가 타락했다. 왜 이따 반물질적인 시를 쓰느냐?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편 것이 시대입니다. 필립 시대입니다. 반론. 여러분 어때요? 창교도처럼 그렇게 깔끔하게 윤리적으로 쓰는 것만이 시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안 써도 시예요? 여러분 중에 또 이제 전자를 주장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독실한 기독교 청교도 신자들은 아주 문학도
뭐 사람 사는 도리를 쓰는 건데 그래야지 이런 사람이 있겠지만은 문학은 그게 아니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문학은 종이보다 더 커요. 더 크고 더 근본적입니다. 사람한테서. 그래서 나는 내가 문학을 하기 때문에 종교보다도 문학이 더 인생의 삶을 가르쳐 준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필립 시드니는 그걸 변화합니다. 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종교가 가르친 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영혼에 들어가서 올바른 인간의 삶을 그리는 것이 문학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 눈에 그렇게 반윤리적으로 보이더라도, 비윤리적으로 보이더라도, 그것도 인간의 삶이다. 그리고 결국은 그런 속에서도 올바른 신앙심도 있을 수 있고 다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반론 편견 이제 시드니 필립 시드니 시호 변호라는 겁니다. 그 뒤에는 영국 문학에서 한참 뒤에 셸리가 또 디펜스 포에트리 시호 옹호라는 게또 나와요. 그렇죠. 그 이전에는 시드니가 처음 쓴 겁니다. 이 사람들의 글을 읽는데 이 미국의 첫 여류 시인이 영향을 받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 60살에 죽어요. 그때 60살은 뭐 일찍 죽은 것도 아니다. 그 유작으로 경부집 명상 시집 시와 명상을 냈고 사후 4년 만에 남편은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를 잊어버리고 재혼해버렸고 그 여러분 뭐 여러분 먼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래 사세요. 남편 먼저 보내고 자 묘지가 Memorial Mark for Anne Preston in the Old North Parish. 교구죠. 북교구 어디에? Burial Ground. 북교구의 묘지. 어디나? 엔도버. 고향. 그 자기가 미국 와서 살던 데죠. 엔도버. 매사추세츠에 있는데 붙여 있다. 이 뜻이죠. 자, 여기 잠깐 보십시오. 그럼 이 여자가 그 뒤에는 이제 조금 반짝하다가 처음 나왔으니까 미국에서도 화제가 됐겠죠. 그러다가 한참 동안 그냥 문학, 그 미국 문학을 전문하는 사람들이나 알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이걸 하버드 대학에서 이 여자를 다시 재조명해가지고 1997년 하버드 커뮤니티 데디케이티드 그 미국의 첫 시인으로 기념하는 그걸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브레스티드 게이트 문을 만듭니다. 기념으로. 나도 하버드 대학 가봤는데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런 걸 알고 가서 봐야 여러분들이 사진도 좀 찍고 스피드도 한편 쓰지. 다음 나중에 여러분 하버드 대학 가면 보십시오. 하버드 대학 구인 그랬잖아요. 한낮에 다녔거든. 우리 갔을 때도 우리 문학 갔을 때도 그 하버드 군에 거의 한낮에 다녔어요. 케네디 홀 옆에 있대요. 케네디 홀 옆에. 케네디 홀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버드 야드에 있는 새로운 기숙사 옆에 캐노건 홀이 있고 그 옆에 브레스트리드 게이트 문이 있다. 기념문이 있다. 그 엔도바 그이 묘지에는 350주년을 맞아서 텐스 뮤즈 그이 발간 350년을 맞아서 이 묘지에도 기념비를 하나 세웠다. 이런 겁니다. 똑같이 이걸 다 기념해서 세운 겁니다. 이거는, 이 MA는 매사추세츠입니다. 매사추세츠의 북 엔도버의 리스트레스 브래스트리 시인이죠. 그걸 이제 400년 기념해서 또, 기념을 세웠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인에 혹시 관심이 있으면은 M. 브래드스트리트 오르거 이거 오늘 아침에도 내가 들어가 봤거든요. 그냥 인터넷 창에서 M. 브래드스트리트 오르거 딱 치면은 이 사람 홈페이지가 떠요. 여기 이제 이 사람 시 물론 이제 영어로만 다 되어 있죠. 그다 나오니까 보시고 여러분 쓸만하죠. 이게 이제 하버드에 있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에. 이게 이제 브레스트리트 게이트고 이제 뭐 기념물 같은 거좀 해놨겠죠 안에 들어가면은
나중에 하버드 가면 꼭 한번 이런 유심히 보시라 이 말이에요. 적어도 하버드 가서 이런 거 유심히 보는 사람은 상당히 유식한 사람이거든. 여러분들 이제 유식자가 된 겁니다. 그럼 신을 얻은 거냐? 가족애가 아주 극진해요. 특히 부부애. 내 친애하며 사랑하는 남편에게. 그럼 이 여자가, 이 여르시인이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 당시 유럽에서 동양적인 이미지와 사랑, 이게 인기가 있었어요. 물론 그게 진짜 동양적이냐, 이건 내가 볼 때 많이 오시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비겁법도 많이 쓰고. 이렇게 해서 결론에는 깊은 신앙심. 신앙심 별로 나타나지도 않아요. 자, 보십시오. 둘이 하나인 게 있다면 그건 분명히 우리일 거예요. 부인에게 사랑하는 남자가 있다면 그것은 당신일 거예요. 한남자 때문에 행복한 부인이 있다면 여성들이여, 나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나는 당신의 사랑을 광산 가득한 금보다 동양은 모든 부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내 사랑은 강물로도 축일 수 없으며 당신의 사랑만에 내 사랑을 보상할 수 있다. 당신의 사랑을 내가 직접 갚을 수 없으니 하늘이 당신에게 몇 배로 갚아주시길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사는 동안 사랑으로 견뎌 이 땅을 떠나면 영원히 살 수 있다. 이 승에서의 내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것을 더 깊이 뿌리 내리게 해서 죽은 뒤에도 영원히 함께하자. 여러분 끝에 끝좀 빼고 싶죠? 이 생각 좀 하면 되죠? 저승 가서 또 저승 가서 딴 남자 만나도 돼. 이제 어쨌든 아이 앞에 이 지금 뭐그 너무 애절하거나 절박하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깊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시이면서 누구에게나 공감을 주는 시. 사실 이러지 않아요. 늙으면 아무리 뭐 사랑이 어떠니 뭐 떠들어대도 늙으면은 다 이래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미국인에게 널리 인용되는 구절이 우리 삶에 만일 겨울이 없다면 봄은 그래도 즐겁지 않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때때로 역경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번영을 그리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멋진 말 아닙니까? 이걸로도 소비하는 돼요. 내 인생에서의 봄은 언제였던가? 이러한 겨울이 지나서 나 봄이 왔다. 그것은 엠브레스트의 시가 말하는 요구절과 같다. 참 근사한 수필대잖아요. 자, 이게 이제 미국에 나타난 첫 문인. 물론 이전에 첫 문인이 있습니다. 있지만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좀 시시해요. 별로 시작품이 이 여자보다 못합니다. 나도 인용하려고 보니까. 그래서 빼버렸고, 이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남녀 합쳐서 첫 문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 남자 문인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중적인 감동을 주고 그 뒤에 다시 기념물이 서고 할 정도의 시인은 엠브레스트리드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 이제, 자, 이제 본격적인 미국 역사 들어가게 됩니다. 13개 주. 독립전쟁 할 때가 13개 주거든요. 치열한 정몽적으로 개척된 확산입니다. 17세기 동안 형성된 식민지 지역. 이게 나중에 주로 바뀝니다. 이때는 총독 위주로. 어디 지역 총독, 어디 지역 총독,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로 바뀌면서 독립전쟁 뒤에는 주지사, 이렇게 강투 이름이 바뀌는 거죠. 총독에서 주지사로. 이게 13개 주거든. 생긴 순서대로 내가 소개합니다. 1607년. 그러면 그 필그림즈 파더들이 이주한 게 1620년이거든요. 그럼 그 이전에 이미 버지니아주는 있는 거예요. 거시죠. 그 뭐냐? 여러분 첫 시간에 했던 그 미국 역사 첫 강좌, 그 영국 약탈 시기에 했던 영국이 제일 먼저 생긴 식민지 그 타운, 마을입니다. 그 마을이 제임스타운이잖아요. 그 제임스타운이 버지니아주거든. 그러니까 이게 제일 먼저 생겼던 영국 식민지, 버지니아, 제임스타운. 그 있는 거가 제일 먼저 생긴 그게 지금의 버지니아주. 딱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1620년에 그 바로 그 필그림스 파더들이 플리머스에 왔잖아요.
그게 몇 세째 주거든요. 이게 두 번째 주거든요. 몇 세째? 플리마스. 오늘 합쳐서 매사추세츠 만 시민지. 그 총도 따로 있는 거죠. 그존 윈슬롭이 매사추세츠 회사 이름이 매사추세츠. 정관으로 보스턴 건설이죠. 보스턴 시를. 여기에서 미국의 첫 고등학교가 생기고, 그 매사추세츠의 유부한 역사죠. 이 지역입니다. 제임스타운. 이 지역이거든. 그럼 이제 다시 미국 지도를 보면 미국 북부 지역에 처음에 이제 그 필드에서 파더스들이 여기 왔잖아요. 여기 왔다가 원래 목적은 이렇게 돌아서 제임스타운으로 내려가려 그러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가고 여기서 와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지금은 보스턴에 있는 지역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뉴욕입니다. 세 번째가. 뉴욕은 처음에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차지해서 원래 뉴욕 이름이 뉴 암스테르담 그 마을 이름이 뉴 암스테르담이 있거든. 근데 이 네덜란드인들 만들 때 인디안들한테서 62길더 네덜란드 돈으로 어치의 물품을 주고 샀어요. 현금도 안 주고. 왜? 현금은 인디안에게 필요도 없어. 영국 돈으로 2,400센트에 해당합니다. 즉, 24달러어치 손도끼, 옷감, 금속재, 항아리, 빗구슬 등 물품으로 그걸 주고 그 큰 땅덩어리를. 와, 참 아깝죠. 우리가 이때 갔으면. 나중에 영국은 공짜로 뺏어버렸어. 그랬는데, 웬 뉴욕이 됐느냐? 찰스 2세, 이게 이제 조금 앞서 얘기했던 청교도 혁명 때 찰스 1세가 죽고 왕정복귀할 때 바로 찰스 2세가 왕정복귀 해가지고 첫, 그 왕정복귀한 게첫 왕이 찰스 2세거든요. 그 동생이 요크공이에요. 그 요크공은 땅이다. 이래서 그 앞에 뉴자 붙은 겁니다. 그래서 요크공은 이 땅을 두 친구에게 분할했어요. 그게 지금은 뉴저지죠. 땅이 크니까 친구한테 분할해가지고 지금은 유저지주가 된 거. 이게 그 당시 풍경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메릴랜드. 메릴랜드는 볼티모어 장관에게 하사된 땅으로 찰스 1세 왕후 헨리에타 마리아. 찰스 1세가 그 크롬웰에 의해서 처형당했잖아요. 그 왕비가 헨리에타 마리아. 그럼 이제 메릴랜드 가는 거는 성모 마리아를 예찬하는 게 마리아를 예찬하는 게 그게 메릴랜드. 무슨 뜻인지 알겠죠? 성모 마리아를 예찬하는 그 형용구가 메릴랜드란 말이죠. 다 종교에서 비롯된 거죠. 그래서 이주가 개신교도 주축을 이뤄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이룩한 게 지금은 메릴랜드주다. 그 다음 로드아일랜드. 이건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했던 거잖아요. 회상하면 돼요. 보스턴에서 민수롭 지사에게 추방당한 로저 윌리엄스 기억나죠? 로저 윌리엄스가 뭐였습니까? 인디아나로부터 땅을 뺏을 권리 없다. 사이된다. 뭐 그런 얘기했죠. 그러니까 쫓겨났죠. 쫓겨나서 그 로저 윌리엄스가 만든 주가 로저 아일랜드, 로드 아일랜드. 그 정교 분리론과 인디안에 대한 땅값 보상 주장이 로드 아일랜드 총독이 됐다가 나중에 죽은 뒤에 그게 저절로 한 주가 되어가지고 로드 아일랜드 주, 지금은 로드 아일랜드. 거기에 이제 로저 윌리엄스 대학도 있다. 지난주 봤던 거 기억나죠? 그 다음 이제 코네티컷입니다. 토마스 그 목사가 임자를 끌고 가서 하트포드를 건드려요. 하트포드가 항구 지역이거든요. 가서 만든 게 코네티컷도 되고. 자, 이 부분은 이제, 여기 이제 메릴랜드 있는데, 다 이제 뭐, 지도에서 다, 버지니아하고 이제 다 나와요. 메릴랜드, 버지니아, 펜실바니아, 쭉다 나오죠. 보시고. 그 다음에, 델라웨어.
벨르웨어는 스웨덴 땅이었습니다. 스웨덴이 차지했던 땅을 네덜란드가 병합했다가 또 영국한테 뺏겨요. 영국은 약탈자죠. 그 다음에 뉴햄프셔. 이게 뭐별 스토리 없어요. 그 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왕정복고로 왕위에 오른 찰스 2세. 아까도 나왔죠. 찰스 2세가 8명의 귀족에게 버지니아에서 플로리다 이런 광대한 땅을 너 함께 다스려봐.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찰스 라틴어 명인 캐롤라입니다. 그러니까 찰스가 그 불어로는 샤르르 되고 독일어로 치면 가르르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캐롤라. 그래서 캐롤라이나가 됐는데 거기서 사우스 캐롤라이나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사우스 노스 캐롤라이나 주가 된 겁니다. 이게 난 캐롤라이나 같은 건 상당히 나중에 생긴 줄 알았더니만 굉장히 먼저 23개 주에 들어가요. 그 다음 뉴저지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뉴 잉글랜드 지역입니다. 뉴 잉글랜드 지역. 2000년 기준입니다. 이제 현재 기준이죠. 현재 기준인데 영국 사람이 이만큼 차지하고 있고 아일랜드 사람들이 이만큼 차지하고 있고 아일랜드가 많죠. 아일랜드가 뭡니까? 감자 흉년들이 아주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만들어놨어요. 그다음 프랑스 사람들이 카나다 쪽 가까운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거든 있고 이태리 사람들이 여기 이태리 사람들이 이게 전부 나중에 마피아가 되잖아요. 그 포르투갈 사람들이 여기 있고 이게 이제 2000년 기준으로 볼 때 물론 그 외에 많은 잡종들이 있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 많지만은 그건 아예 포함시키지도 않고 주요 인구 분포 이게 이제 뉴 잉글랜드 지역 이게 미국의 양반 지역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래요. 그 다음에 올소프가 조지아를 개척합니다. 자, 이제 펜실바니아. 펜실바니아는 나중에 나와요. 왜 펜실바니아가 생겼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조지아 주가 생기고요. 이게 올소프가 이제 개척한 겁니다. 올소프가 조지 2세 때, 영국 왕 조지 2세 때, 특허장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개척한 겁니다. 그게 지금은 조지아. 펜실베이나 나중에 나와요. 자, 이게 13개주 식민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13개주 다 됐죠. 이게 식민지 초기에 미국은 13개주가 됐다. 명확하죠. 그리고 이렇게 이 산맥 거의 못 넘은 겁니다. 여기만 이제 된 거예요. 이게 합쳐서 독립전쟁을 한 겁니다. 그 독립전쟁은 요거에 한 거예요. 딴 데는 뭐, 이쪽은 황무지죠. 자, 이때 미국의 그 풍속도는 어땠느냐. 개척시대 인디언 사냥. 이게 중요한 과학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인디언을 다 잡아 주기 위해서 인두피. 사람 가죽 다 벗기면 너무 많고, 여기만 탁 벗겨가지고 장소를 따라서 상금을 줘요. 그 상금을 주거든. 1703년에 메사추세츠 좀 인디안 인두피 하나에 12파운드. 1772년, 1722년, 20년 뒤에는 100파운드로 올라요. 매년 오르는 거예요. 그 독립운동가 건국 아버지인 벤자민 프랭클린. 나중에 우리 전기를 자세히 합니다. 다음 시간에. 펜실베이니아 의회에다가 상금제도 필요하면 역설해가지고 법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은 백인들은 그 인디언들 원주민들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죽여야 돼. 짐승으로 본 거죠. 그럼 조지 폭스. 자, 이 사람 가만히 보세요. 마가렛 펠 부부. 이둘 부부가 조지 폭스와 마가렛 펠. 이 부부가 영국의 노팅엄 아들로 교육도 못 받고 구두반 견습하다가 19살 때 삶의 회의를 갖추고 방랑하다가 회심을 이제 컨버전을 1647년경부터 설교를 해요.
제조업을 했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그마한 제조업하니까 큰 것까지 관해 공장. 영국 프로테스탄트 교의 분파로 우정회, 친우회, The Society of Friends 이 모임을 만들어요. 자기가 목사도 아니거든. 설교해가지고 만들었어. 이래서 이 사람 주장은 뭐냐? 그리스도는 내면을 빛이노라.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 내면의 빛을 깨달은 사람들, 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식이다. 그 하면서 기존의 자기 파 아닌 딴파들이 말하는 구원 예정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차별 차이 자세히 했죠. 구원 예정설입니다. 천당 가서는 정해졌다. 구원 예정설과 원죄 개념, 부인하고 자신은 내부에 신성을 지니기에 이렇게 말하면 딱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주장. 아, 폭스가 그 신과 직접 영적 교신도 하고 내면의 빛을 받고 몸이 부들부들. 그러면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내면의 빛을 받아 기도를 하거든. 묵상을 해 하면은 가다가 확 이렇게 몸을 떨면서 거기 이제 무당이 신을 때도 이러거든요. 똑같아요. 그 원리는 무당 신혜는 똑같아요. 지금도 기독교 파중에 막 이렇게 떨고 뭐또 방언으로 얘기하고 그런 사람도 있죠. 그게 이 개념입니다. 똑같아요, 원리는. 근데 원래 정통 기독교에서는 그런 거 인정 안 하죠. 근데 지금 뭐 하도 그냥 목사 하나 똑똑하면 그냥 지가 한팔 만들어버리는 시대니까. 기독교가 뭐 수십만 종이 있잖아요. 그게 뭐. 근데 그 제일 먼저 한게 퀘이커, 몸 떠는 거. 그게 퀘이커거든. 이게 퀘이커. 폭스가 만든 종교가 퀘이커 교입니다. 근데 이제 퀘이커 교도들을 찰스 2세, 왕생 복귀한 찰스 2세가 엄청나게 학대해요, 영국에서. 3,000명을 투옥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 모사를. 가서 1656년에 보스턴에 척 헤드가 등장했어요. 근데 보스턴은 어떻습니까? 전통적인 신화이거든? 그 저것들은 사탄이야. 왜뭐 빨빨빨 떨고 뭐 이상하잖아. 그래, 이것도 이게 교수형 처벌이야. 퀘이커 교도 단속법 만들어가지고 사명이 교수형 당한. 그러니까 다시 딴 지역으로 가야 돼. 이래 간 것이 펜실바니아. 이때 얼마나 학대했느냐, 이거 보십시오. 딱 묶어놓고, 이거는 이 마차에다가 밧줄로 묶어놓고 뒤에 따라가면서 매진하는 겁니다. 저렇게 크니까 학대. 그래서 아주 심한 것들은 죽여버리고 이랬단 말이죠. 이래서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이, 윌리엄 펜은 그 영국에서도 상류층에 속합니다. 해군 제독의 아들로 옥스퍼드를 나왔어. 1682년 찰스 2세에게 북아메리카 델라웨어 강 저쪽 그 지금 비어 있는데 임자 없는데 내가 그좀 찾아도록 해달라. 정식으로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펜실베이니아 그주 이름이 윌리엄 펜. 윌리엄 펜이 가꾼 숲이 있는 지역. 이래서 펜실바니아. 그래서 펜실바니아.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비록 이렇게 영국에서 엄청난 그 부잣집 출생이지만은 신앙의 자유라, 자유주의. 이래서 탄압받던 퀘이커 교도들이 이러다 모입니다. 펜실바니아. 이 인디안들이 펜하고는 조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평화적이고 신사적이고 사람 안 죽이거든. 이제 조약 맺고 잘 지냅니다. 그야말로 병존해요. 그럼 이제 이 어떤, 그,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진보적인 식민지 헌법제를 주장하고, 인간 평등 사상을 주장하고, 모든 사람들께서 마담 유어 원러,
이래 하는 걸 거부합니다. 대단하죠? 다시 식민지 최고 병원과 자선단체 보험제도를 발전시켜서 퀘커 교도들이 화재보험 출자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그 번성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은 펜실베니아가 퀘커 교도들 그 낙원이었다가 점점점점 쇠퇴해. 왜? 미국 전체에서 다른 기독교 파들이 너무나 두센통에 쭉 쭈그러들어가지고 지금은 뭐 아주 극소수로 전락해버린 거. 우리나라는 이제 함석헌 선생이 바로 퀘커 교도지. 함석헌 선생은 뭐 교회 하나도 없이 그냥 동장만 맞았다 죽은 사람이니까. 우리나라도 퀘커 교도 별로 없어요. 그 폐는 나중에는 반역죄로 비참하게 죽습니다. 유럽의 현재와 미래의 평화에 대한 모색. 이걸 이제 유럽의회에 제안해가지고 이런 업적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런 정치적인, 미국에서 그렇게 통하겠어요. 결국 만년을 불행하게 죽어버렸습니다. 특히 독립전쟁 때, 퀘커는 평화주의자거든. 독립전쟁이 무슨 전쟁인데 전쟁은 반대야. 그리고 흑인 노예도 반대야. 그러니까 그게 미국에서 그 당시 안 통합니다. 이래서 결국은 나중에 펜실베니아의 주 지배권을 벤자민 프랭클린한테 뺏겨버립니다.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 펜실베니아를 지배하면서 독립전쟁 때도 반대파들 설 자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윌리엄 펜이 만년에 아주 비참하고 가난하게 죽어버리고, 다만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사상은 평화, 남녀평등, 인도주의와 복지, 이거는 그대로 미국 그 진보적인 정신에 의해서 쓰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퀘이커. 그 퀘이커 출신의 대통령이 후버. 후버는 누굽니까? 이때 대통령이 했거든요. 1929년부터 33년. 그래서 여러분들 후버 가면 아마 초등학교 때 후버를 배웠을 거예요. 1929년은 뭡니까? 세계 경제대공황이 온 해지요. 경제대공황이 와가지고 그때 미국이요. 비참합니다. 우리나라 겪거든 IMF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회가 다 비그러집니다. 다 거지가 돼요. 그랬는데 후버가 뭐였습니까? 후버댐. 그 반대 물었을 거 그래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걸 그 대공황을 조기에 일찍 극복한 거. 이게 후보 대통령이거든. 그럼 후보가 왜 그랬냐. 그 정신적인 바탕이 퀘이커거든요. 박해주의. 이 사람이 이제 서부 출신으로 첫 대통령이 되었다고. 후보들. 그 다음에는 닉슨. 쫓겨난 대통령이죠. 1974년에 그 도청하다가 쫓겨났죠. 이 퀘이커 집안.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퀘이커. 아들에게 맨날 그냥 믿으라 믿으라고 자랑했던 어머니. 특히 어머니는 퀘이커 선교사가 되라. 이래가지고 합격해서 하와드로 갔어요. 선교사 되려고. 근데 진학이 어려워서 캘리포니아 지역에 휘티어 대학. 이 뭐냐? 퀘이커 교도학교. 닉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주의 그 공화당이 그랬는데 86년, 1968년에 대통령된 뒤에 72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 방문. 미국하고 중국은 그때 외교관계도 없고 완전히 원수였단 말이죠. 그대로 그냥 단절 상태였는데 72년에 미국으로 닉슨이 처음 감으로써 중국하고 국교가 터졌거든요. 저때 닉슨과 함께 간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키신저. 키신저라는 국무장관. 그 5월에는 러시아, 소련 가서 대땅트, 닉슨의 대땅트. 이게 퀘크 평화 정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성과라는 말이에요. 징병제 폐지하고 74년까지 군사력을 230만으로 감축하고. 이겁니다. 이때 이제 이런 닉슨의 선풍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73남북 공동성명이 가능했던 거예요. 자, 이때 미국의 삶은 어땠느냐. 인구가
임대한 제하면 200만, 노예 무역이 1100만. 보통 부부가 팔남에 보통 출생해가지고 셋은 죽고 의료시설이 힘든 의학이나 위생 하나도 없고 주전자는 냄비도 없는 상태. 장촌까지는 가정은 절반도 안 돼. 양초도 없어. 두 바퀴 달린 달구지. 물레나 배틀도 없어. 근데 이 뉴잉글랜드는 그렇게 가난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장자상속이 아니라 그랬다. 아니라 그랬대요. 그리고 다못 사니까 자식을 다 살리려면 있는 거 적은 돈이지만 다 똑같이 나눠줘라. 이게 당시 뉴잉글랜드의 풍속이었다. 알만하죠. 이러다가 1770년대 가장 큰 도시는 필라델피아. 지금은 필라델피아. 고작해야 2만 8천. 그 다음 뉴욕 2만 5천. 보스턴 1만 6천. 찰스타운. 찰스타운은 지금은 찰스턴. 이게 그 사우스 캐롤라이나 있는 거죠. 1만 2천. 그 다음 사우스 캐롤라이나 1만 2천. 뉴포트 1만 1천. 로드 아일랜드 1만 1천. 1만 명 넘는 도시가 요거밖에 안 돼요. 그랬던 1770년. 백인 인구 225만 중, 백인 인구는 25만이고, 이거 이제 백인 가는 거는 이제 영국에서 간 거예요. 독일, 아일랜드, 뭐, 여러 가가지고랑 1760년에는 160만. 그 15년 뒤에는 250만. 그리고 타운 비팅. 이게 아마 지금은 거의 없어졌죠. 미국에서. 근데 지금도 있는 데가 있어요. 이게 최근의 사진이거든요. 최근에도 이제 지역에 따라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반상회죠. 반상회보다 훨씬 규모가 크지만.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절이 지금 작고됩니다. 11월 넷째 목요일, 1년, 7년째 오늘. 구약에 보면은, 유대의 축제가 구약에 보면, 과월절과 봄의 맥추절, 그 다음에는 가을의 초막절. 구약성서에 세 가지 명절이 크게 나오거든요. 가월절은 민족 해방에 대한 감동이요. 파소바, 그 옛날 성경책에는 유월절, 유자가 이제 넘어서 유자, 유월절, 그래 나오고. 봄, 맥추절, 초막절, 이건 봄의 수확, 이건 가을 수확, 1년에 수확을 두 번 하니까. 이게 이제 첫 추수감사절은 프리마스에서 전에도 이런 사진 한번 보여줬죠. 그 인디언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농사 때, 그리고 1621년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인디언들 있잖아요. 기도할 때는 제끼리 하고 먹을 때는 이제 인디언하고 같이 먹어요. 이 때문에도 친했거든.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에요. 사이 좋은 게. 헤어지고부터는 이제 인디언 다 때려잡아요. 1789년에 미국 평양에서 받아들이 역경들고 철수한 거고, 워싱턴, 조지 워싱턴이 국경일로 제정했고, 1941년 국회에서 11월 넷째 목요일. 얼마 안 됐죠. 20세기 와서 했으니까. 저녁에 구운 칠면조, 크랜베리. 이게 우리말은 넌출 월규를 그래요. 어떤 건지 난 오늘 아침 사진을 찾아봐도 난 머리 안 떠올라요. 넌출 월규. 로 만든 소스, 감자, 호박파이거든. 근데 이 음식을 내가 보니까 이게 이제 나라마다 좀 다른 걸 내가 소개한 겁니다. 가톨릭은 부활절 40일이 되는 목요일, 석천일, 저는 3일 동안 풍경이원자. 스위스는, 스위스에 계획하는 9월, 영국은 8월 1일 라마스들. 라마스는 로프 메스데이라는 건데, 로프는 빵이잖아요. 이건 나도 찾아보니까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그림에 나와요. 아, 내한테는 안 나오는데, 인터넷 들어가면 나오거든요. 맛이라는 게. 어쨌든, 그 요리 중에 빵이 여러 개 넣고 뭐, 이래가지고, 이만해요. 그 사진 보니까, 인터넷에서 사진 보니까. 나중에 누가 다음 시간에 그좀잘 찍어가지고 나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굉장히 맛있어 보여요. 독일은 성미카엘을 말해요. 카나다는 10월 둘째 월요일. 다 달라요. 미국은 딱 국회에서 정한 날짜 그대로. 이거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다 아는 요리죠? 미국 계신 분들. 이거는 이제 칠면조가 우리가 딱 알겠고, 이건 감자 버무리 막 끼얹 거고, 이건 무슨 그 소스 같고.
이게 이제 캔베리가 아니냐 싶어요. 캔베리. 이걸 이제 과일들이고. 이게 캔베리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는 펀치 같고요. 펀치예요? 네, 크랜베리는 아, 이렇게 소스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건가? 그거는 저기 파 감자 파이가 아니 스위트 포테이토 파이 같고요. 아니면 펌킨 파이나 여기 그거는 캔베리가 없죠? 캔베리 여기는 소스. 잘안 보이는데요. 자, 다음 주에 박진희 선생님 설명하십시오. 캠페인. 자, 그 다음에 하버드가 생깁니다. 하버드는 매사추세츠주의 식민지 간날 일반 회의. 지금으로 치면 이제 국회할 것밖에 할수 없는 기능을 하는 그 모임에서 목사 모자란다. 학교 하나 세우자. 걔가 주랑 400파운드 예산을 해가지고. 이듬해 지금은 캠브리지에 있는 데서 해가지고 교명은 캠브리지 대학입니다. 영국 흉내내가지고 캠브리지 대학입니다. 영국 캠브리지는 옥스퍼드가 생긴 이후에 만든 게 캠브리지거든요. 교명은 캠브리지 대학. 학생 9명에 교사 하나. 학교도 아니죠. 이겁니다. 앵그레이빙 책임으로 남겨요. 조각으로 남아요. 여기에 이때 존 하버드 목사가 찰스타운 존 하버드 목사가 400여 원의 도서와 재산 절반을 죽으면서 기증했어요. 이래서 학교 이름을 이 사람이 돈 제일 많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목사 이름대로 하자. 그래서 목사 이름으로 고친 게 하버드 대학입니다. 세계 명문. 1950년에 왕실 직급장 받아가지고 정식 기관이 되고 53년에 매사추세츠 인디안인 인디안으로는 첫 하버드 학생. 그래서 하버드 대학 같은 그 규정 보면요, 그 인종을 편견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몇 퍼센트 범위 그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하버드 그 동문 중에서 보수파들은 그 없애지 않고, 왜냐하면 머리 좋아도 그 종족에 그게 넘으면은 불합격이에요. 하버드 그 입시 조건이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워요. 그리고 1780년에야 주의회 승인해가지고 종합대학이 되고 1782년에 의과대학이 있어. 이게 하버드 기원. 이게 바로 하버드 목사 동상 하버드. 자, 미국 기독교 정착합니다. 청교도는 처음에는 이제 유럽에서 찌빙그리가 시작했죠. 찌빙그리가 했다 이제 하도 보수파들이 많으니까 전쟁을 하다가 죽어버려요. 전사합니다. 그 뒤에 칼뱅이 나와가지고 제네바에서. 그래서 이제 청교도 가면 그냥 칼뱅이 제네바. 그거가 이제 본산입니다. 제네바. 루소보다 강경한 신앙관 칼뱅. 대단한 그이 윤리주의자. 그러니까 청교예요. 청교. 프로테스탄트. 퓨어리탄. 퓨어리탄은 청교도거든. 그야말로 그냥 퓨어리한 거. 그러니까 칼뱅 주장에 의하면은 시민 축제도 금지, 오락도 금지, 극장도 폐쇄, 술집도 금지. 잘 죽지. 그런 거다 없애버리면 무슨 재미로 살아. 그게 개신교 교황이에요. 신정일치. 이게 영국으로 건너가서 청교도 정신으로 더 승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영국의 가장 센 청교도 정신은 어디에서 제일 먼저 스코틀랜드로 가요. 제네바에서 목사와 공포를 막기 위해서 형성된 장로교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칼뱅이 저래 해놓으면은 목사들이 그 칼뱅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얼마나 그 거들먹거리겠어요. 신도들 보고 이래 하지 마라, 저래 하지 마라 하고 지 멋대로 하거든. 그러니까 신도들이, 아, 저거 너무 좀 이상하다. 우리 지금 목사 좀 통제할 수 있는 뭐 조직 만들자. 그게 장로회입니다. 장로회 만들어진 기원이. 그러니까 장로들이 똑똑해야 되는데, 그냥 목사에게 붙어버리죠. 그 장로 만들었거든. 이것이 이 칼뱅주의가 영국에서 크롬웰 청교도 혁명을 낳는 정신이 되고, 그리고 크롬웰 때막 정반을 재는 거 오락 못하게 했거든요.
그요 인간의 본능을 억제하면 안 돼요. 어떤 좋은 정치적인 이상도 너무 그렇게 윤회적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사람답게 살아야지 왜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해서 옳단 말입니까? 미국에 건너가서 이건 거국적입니다. 미국 지금 봐요. 못하는 게 있나? 지구상에서 가장 폐덕한 나라죠. 처음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고. 미국 가서 이제 민중 참여해요. 장르만 가지고 안 된다. 신도 다 참여하자. 이게 회중교회. 이게 코네티컷주의 성의. 근데 코네티컷은 이 지도는 잘못된 거고, 여기입니다, 여기. 코네티컷주. 여기. 코네티컷주 주장은 뭐냐? 성서 엄격주의 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모세 오경이 가장 중요하다. 모세 오경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 사람 빛입니다. 사람 휘쳐요. 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 중에서도 가장 고대에 속하는. 여기서 주장 윤리를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게 모세 오경이거든. 그래서 신성모독, 마술, 간통, 강탄. 범죄는 사형이야. 흡연, 장반, 금지. 그 대신에 그 당시의 율법에 따라서 배심제도. 그 다음에는 투표 자유, 이건 미국 와서 생긴 거. 개인주의 옹호, 이것도 미국에서 생긴 거. 그렇지만 쉽게 말하면 미국의 신앙 기본은 모세 오경 기초에서, 물론 이제 퓨리탄, 청교도, 오다가 더 순수함을 찾아서 모세 오경 위주로 오다가 미국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개인주의 옹호와 투표 자유, 배심 붙여가지고 그게 미국 신앙의 기본이 되어버린 거다. 그래서 대부흥회가 있거든요. 대부흥회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장로교회 주역적이 대부흥운동 Greek Awakening, 대부흥, 저를 거기서 번역해요. 이거 하고 전국이 자유주의에 입각한 가치를 부여한 미국이 건국한 뒤에. 특히 대부흥에는 언제 가장 그 위력을 발휘하냐면 독립전입니다. 독립전입니다. 교회 역할이 엄청 커요. 그 다음에 노예 해방. 그러니까 뉴딜 정책, 뉴딜 정책. 이제 후보 얘기했죠. 그 뉴딜 정책. 그 말하자면 영국 그 미국이 국가 위기 때 국민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종교 행사로 엄청난 대부흥회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독립 전쟁 때는 그러면 목사들이 다 그랬을 거 아닙니다. 영국 지지파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는 영국 통제 안에서 자율적으로 우리가 살자. 그러면 영국 지지기원파는 상류층 목사, 부자 동네 목사들. 목사들 생각이 반대. 그 영국 지지파들. 영국 지지파들은 독립전쟁 할 때 어떤지 압니까? 이따 캐나다 가요. 그 캐나다가, 지금 캐나다가 기본은 그 영국에서 독립한 걸 반대파들이 가서 만든 나라. 그 만든 나라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런 세력들, 독립전쟁 반대 세력들이 엄청 강도를 많이 가버려요. 전형식당. 뭐, 평화주의자도 가고 합쳐서 나간 거죠. 그 다음에 영국 통제 아래서 자리를 확보하자. 이거는 해변에 거주하는 상류층. 쉽게 말하면은 최고 상류층은 식민지 지지. 우리나라도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다 친일을 했거든. 똑같은 겁니다. 자기 사는 데 따라서. 두 번째, 그 밑에 사람들은 에이, 그래도 식민지 벗어나는 게 좋다. 이게 자율성 확보예요. 세 번째는 못 살겠다. 식민지 탈취하자. 독립하자. 노동자. 목사. 노동자 시도들이 많은 교회 목사. 이런 나눠져. 이 역사를 여러분 딱 보니까 좀 역사를 보는 눈이 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뉴욕의 목사들은
독립선언서 서면 거절해. 독립파는 영국군이 주둔해서 탄압합니다. 독립파 경우에. 뉴욕에서는 이랬단 말이죠. 이때만. 이 시대 나쁜 목사는 신앙이 아닌 자신에게 복종시키려는 목사. 설교만 하고 신방 안는 목사. 신자와 하나님 직접 대화를 차단하는 목사. 장로회 무시하고 전염하는 목사. 이게 이 당시의 미국의 신앙인데. 여러분, 지금 나가는 개신교 신자들 목사는 어때요? 여기 해당된 사람 없나? 우리나라 지금 그 막가파 목사들은 다 여기에 해당돼요.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기 전염을 휘둘려서. 자, 이런 속에서 제 1차 부흥회가 1940년경에서 한 13년 동안 미국 지역마다 쭉 이렇게 한 세대 거치고 대부흥회가 벌어집니다. 이때 주요 주제는 뭐냐? 대중들에게 은총의 감정적 호소. 이게 가장 원시적인 신앙입니다. 이때는. 이때만 해도 뭐, 미국에서 온 사람뿐이 아니고 유럽 전체에 막 다 있거든요. 잡종들이거든. 근데 거기서 이제 막 하나님이 얼마나 은총하냐 해서 가난한 사람도 다 교회에 나오도록 만드는, 쉽게 말하면 천당 가느라면 믿어야 된다. 이런 식의 은총, 은총의 신앙. 거기에 이제 초점을 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그래도 이루어진 건 뭐냐면은 언론 자유, 독립사상, 흑인을 기독교에서 포용한 것. 이런 게 이제 첫 부흥회 때부터 이랬단 말이죠. 두 번째,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중에까지 동북부에서 중서부 엘리트들, 엘리트나 이 사람 나서가지고 노예제 폐지, 여성의 권리, 지금 말하면 가정으로부터 생활 양식이 변화하는, 남자도 요리 함께 하는, 가정 지키기 위한 금년, 금주 금년, 이제 2차 부흥회 때부터 생겨난단 말이죠. 3차, 1850년, 19세기 후반이죠. 그래서 20세기에 걸쳐서. 이게 YMCA입니다. YMCA 1844년에 런던에서 12 청년들이 만든 거거든. 이게 의외로 세계적인 호응을 얻어서 온 세계 다 퍼져나갑니다. 얼마나 셉니까? YMCA 없는 나라가 없어요. 미국에는 1851년 11월 25일 몽트리올에서 창설돼서 이때부터 그 미국 제3차 공회부터 뭐가 벌어지느냐. 해외 선교 미션, 해외 선교 활성화되거든. 이 해외 선교가요, 이때 거의 다 나갑니다. 우리나라도 이때 왔죠. 이 이후에 왔거든. 그 제3차 부흥운동의 여파로 우리나라까지 나와요. 우리나라까지. 4차는 여러분 기억납니까? 1960년대 내행전의 시대가 평화공존의 시대로 변할 그 무렵에 기독교가 엄청 약화됩니다. 미국에서도. 그야말로 막 신자들 막 떨어져 나가요. 지금 엄청나게 적죠, 미국에. 우리나라 교민들은 100%, 99%는 계속 신자지만은, 미국에 있는 진짜 비우리나라, 비한국인들 중에는, 지금은 아마 그 무신앙이 더 많아요. 얼마 전 내가 그 통계를 보니까, 그 유신론자들이 45%, 미국이 역전됐어요. 미국은 무신론은 발도 못 붙였거든, 그동안에. 지금은 역전됐거든. 근데 그런 조짐이 1960년대에 일어납니다. 온 세계적으로. 유럽은 뭐 이미 교회가 이미 다 죽어가지고 교회가 수집되고 뭐다 팔려고 내놔도 사는 사람도 없다 그러잖아요. 유럽에서는. 영국도 그렇고. 근데 미국은 아직까지 그러진 않거든. 그런데 지금 1960년대에 약해졌고, 최근에 와서 또더 약해지고, 이런 반응이. 이렇게 계속 교인들이, 아, 큰일 났다. 부흥회 하자. 이래서 이게 우리가 아는 마지막 4차 대부흥회.
이때는 우리나라도 와요. 우리나라도 여의도에서 빌리그레함인가 목사 와가지고 막 몇십만 명인가 100만인가 모여가지고 막 우리나라 온 매스컴이 막 난리가 났죠. 그거 다 몰려가고.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는 뭐냐. 1차 국민 때처럼 그냥 무조건 믿어라. 못 받는다. 아무 정신도 없어요. 그거 가지고 그냥 막 냉난자들 자꾸 교회로다 돌아오게 만드는 게 이제 4차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단점이 뭐냐. 종파가 많이 생겨가지고 서로 자기 종파 중심으로 이런 속에서 이런 기독교적인 발전 과정 보면서 3차까지 이 세계 그 3차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그 분위기를 쓴 것이 바로 나타낼 호손의 주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온 것이. 그 다음. 자, 오늘 이제 여기 아무래도 남네. 요걸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나타낼 호손은 나중에 그 생애를 더 자세히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미국에서 신앙관계만 보기 때문에 호손의 주온 것이 요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쫙 집착해서 다음 시간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